있으십니다. 오늘은 제가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해요. 벌써 3시인데 아직도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보여드릴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코트예요. 디자이너님이랑 협업하는 제품 알려드렸잖아요. 그 제품이 샘플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입어보면서 어떤 게 좋은지 체험도 해보고 혹시라도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고 하려고 입고 나왔고 오늘 보여드리려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온리고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냥 밖에서만 봤을 때는 카페인 줄 알았는데 식당이라고 하네요. 따라란. 저희 여자. 헬로? 연어 정식 먹으려고. 주문 받을게요. 아, 네. 지금 이거 되나요? 저희 런치 메뉴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아, 2시까지예요? 아, 그러면은 리조또랑 깻잎 파스타. 리조또랑 깻잎 파스타요? 네. 준비해 드릴게요. 네. 머리가 오늘 좀 이상한데? 괜찮은데? 풀고 다닐까요? 푸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너무 배고파. 네, 알겠습니다. 깻잎 파스타랑 리조또 준비해드릴게요. 저희 깻잎 페스토로 만든 오일 베이스의 파스타고요. 리조또는 저희 묵은지로 만든 게 특징이고요. 맛있게 드세요. 네. 조금 덜어서 너무 맛있어요. 이게 한정살이 엄청 바삭하잖아요. 그 바삭한 한정살에다가 쌈장 소스가 딱 찍어주고 거기에다가 페스토까지 한식이랑 양식 느낌이 둘 다 나면서 뭔가 이 조합 자체가 엄청 맛있네요. 조합 최고. 리조또를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가운데 수란이 있거든요. 수란을 이렇게 툭 터뜨려가지고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좀 뜯어서 먹어볼게요. 죽이나 볶음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배부르다. 어떠셨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사실 기대했던 거 이상인 것 같아요. 깻잎 파스타가 맛있다고 듣고는 왔었는데 원래 런치 메뉴로 다른 거를 먹을 뻔 하다가 결국 그걸 시키게 됐는데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 고고. 이게 제가 지금 샘플 나온 거 입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 이제 밥을 먹고 나와서 돌을 보러 갈 생각입니다. 돌 쇼룸에 갈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시는데 같이 한번 가보시죠. 짜잔. 포탈 마블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건물 전체가 쇼룸인데 2층에 가면 제가 오늘 보러 온 싱크대 상판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가는 중입니다. 2층인가? 아,
세라믹 상판을 보러 온 거였어요. 근데 제가 원래 찾던 그 스타일이 여기에도 없네요. 사실 어제도 보러 오고 그제도 보러 오고 지금 요즘에 계속 싱크대 상판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것을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언제 찾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옷 찾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딱 내 마음에 드는 그런 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열심히 발품을 팔아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설치하기 전까지는 찾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돌아다녀 보려고요. 이제 여기에서 서울숲으로 이동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코트를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코트가 사실 비밀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디테일이 숨겨져 있는 것도 많고 스타일링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서 저도 실제로 체험해보면서 걸어 다니기도 해보고 산책도 할 겸 해서 서울숲 쪽으로 가보려고요. 같이 출발해보실까요? 이미 저는 출발해서 가고 있어요, 사실.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숲이에요. 서울숲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저는 브이로그는 아직까지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네요. 이게 바로 디자이너 지혜님이랑 같이 제작한 옷이거든요. 제가 오늘 실제로 입고 활동도 해보고 스타일링도 여러 가지 해보려고 여기로 왔습니다.